우리도 대통령이 탄핵당한 전례가 있습니다만 탄핵 정도가 아니라 단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세 번이나 바뀐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세계를 보다 오늘은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시민 수천 명이 모여 경찰 차단벽을 밀어내자 총성이 들리고 시민들이 쓰러집니다. 시위에 방아쇠를 당긴 건 페루 의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였습니다. 메리노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이 됐지만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 대통령은 닷새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Te presento mi renuncia irrevocable del cargo de presidente de la República e invoco a la paz y la unidad de todos los peruanos. 이어 이틀 뒤 중도 성향의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의원이 대통령이 됩니다. 일주일 새 대통령궁의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탄핵당한 비스카라는 의회 절반 이상을 부패 혐의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의회는 대통령의 주지사 시절 뇌물수수 의혹을 꺼내들어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Han votado a favor 105 congresistas, en contra 19, abstenciones 4. 탄핵안 처리 이후 민심은 소용돌이 쳤고 대학생 두 명이 경찰의 고무총탄을 맞아 숨졌습니다. Me da pena lo que mi hijo nos deja, pero al mismo tiempo también me siento orgulloso que todo el mundo, todo el Perú se enteraron que Inti y Brian han abierto lo que es para este término de la democracia. 페루 시민들은 비대해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any Peruvians feel Congress has too much power and are demanding a new constitution be written with more checks and balances. 한때 페루는 경제성장률 7%대를 전망하며 우리나라와 10년 전 FTA를 체결할 정도로 전도 유망한 나라였습니다. 리마의 지하철, 쿠스코 인근 공항도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남미의 잠룡으로 불렸던 페루는 올해 마이너스 14%의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부정부패로 줄줄이 낙마했지만 페루의 변화는 아직도 미미합니다. 다만 최근 20대 밀레니엄 시위대들이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의 분노와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의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걸 문제시한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오히려 이 시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페루 국민들은 국회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omos todo. Queremos que todo el Congreso salga, porque verdaderamente no creemos en nadie. Este pueblo y esta juventud ya está harto.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